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아, 지혜야. 이현주 씨 복당 환영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걸 환영해요. 제가 이현주 복당 열심히 밀었죠. 요 겁나게 얻어 처먹어가면서 제가 작년부터 이현주 씨 꼬셔서 뭐라고 하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유튜버 중에서 최초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 진짜 욕 엄청나게 처먹고 언니언니를 왜 미냐 이 변절자를. 근데 저는 욕 먹는 거는 이미 생활화됐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고 이현주 씨가 변절자 아닙니다. 이현주 씨가 민주당을 배신했다고 하는데 이현주 씨는 문주당, 문재인, 친문, 운동권에게 학을 띠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갔다는 것은 원래 국민의힘으로 가는 걸 싫었어요. 안철수가 그때 호남 쪽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친문 수박들보단 낫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가셨던 건데 그때는 안철수 현상이 있고 안철수가 문재인이 썩은 민주당 적폐들보단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쫓아갔는데 근데 안철수가 갑자기 눈깔이 까딱 뒤집어져가지고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하겠다고 이런 겁니다. 그때 이현주 씨는 극렬히 반대했어요. 근데 자기가 막긴 힘들었고 국민의힘 당원이 돼버린 거였어요. 재수없게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지만 정치를 진짜 민주당 문재인과 친문 수박들의 실체를 예전부터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빨은 소리를 하셨던 거였죠. 드디어 민주당으로 돌아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이현주 씨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고민정 같은 애들 오줌 좀 지리게 해주세요. 고민정 여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좀 갈구기. 야 너 죽을래? 너 죽고 싶냐? 그러니까 이현주 씨가 좀 여자 일진 느낌 나잖아요. 고민정 같은 애들은 이제 오줌 지려요. 야 너 화장실로 따라와. 고민정 문재인 팔이 나더라. 너 죽을래? 저는 그런 걸 상상하고 있어요. 여자 일진이거든. 그래서 야 단수공천 받았더라. 너 아닥하고 조국당이나 개혁신당으로 가. 아 이러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재미삼아서 얘기한 겁니다. 저 여적 여자나 여자의 적은 여자. 고민정 이미 지금 기저귀 샀을 거야. 언주가 들어온대. 어머 얘 들어오면 나 되는데. 여자들 빼미 정치인들 또 몇 명 있잖아. 권인숙이다 박지연 이런 애들은 이제 죽었어. 이현주한테 뒤졌어. 고민정 이미 디펜스 차고 다닐지도 몰라. 지릴까봐 처 맞을까봐. 운동권 킬러야 연주 누나. 아 좋아. 누난지 동생인지 나이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 우리 존경하는 마음으로 흑인 형님 흑형이라고 부르고 언주 누나 우리는 언주 누나라고 부르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언주르크는 학력이던 지적 능력, 법적 지식, 정치력, 발언, 논리 다 뒤졌어. 민주당의 페미 정치인들 수박들도 운동권 애들도 안 돼. 무시무시한 분이 들어오셨다. 이재명 편이 없었거든. 근데 이재명이 복당해달라고 전화를 했잖아. 그러면 이현주도 온가이시 일본말로 은혜에 보답하는 정은혜에 보답하는 수박들 조직이 작업을 열심히 할 거라고 봐. 의리 있는 사람이거든 이현주. 의리가 없어서 철새 정치인 아니야. 재수없게 철새 정치인이 돼버렸어. 자기는 진짜 초심을 잃지 않고 들어온 정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신문 수박들하고 민주당이 있어보니까 얘네들 쓰레기네 이러면서 문재인 까고 이러면서 안철수 따라가서 근데 안철수가 국민의힘하고 합당한다 이러면서 재수없게 국민의힘 의원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재명이 그래도 좀 힘이 날 것 같아. 이재명 편이 진짜 없었는데 나는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 이현주 씨는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복당 견해를 밝혔는데 겸손한 발언이야. 생각 짧은 거 아니야. 정말 너무 앞서 나가서 너무 빨리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바람에 이렇게 욕을 먹고 철새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지 생각 짧은 거 아니야. 가장 생각이 깊었기 때문에 철새 정치인이 되어버렸어. 재수없게. 근데 친문 수박들은 이현주의 복당이 도움 안 돼 이러잖아. 짝짝거리잖아. 그러면 친문 수박 킬러가 맞네요. 맞구먼요. 실수가 아니고 올바른 판단을 했던 거야. 친문 수박들의 실체를 너무 빨리 깨달은 게 죄지. 이거는 잘못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재인의 실체를 가장 빨리 깨달았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평가를 잘해줘야지. 와 대단하시다. 그냥 정신이 멀어서 다 문천지교 대깨문들이 돼서 문재인의 실체를 깨닫고 비판했던 거는 대단한 분이구나. 하여튼 이제 좀 든든해졌어. 이재명이 자기 옆에 홍익표다 정청래다 앉혀놓고 있는데 좀 모자른 박찬대 또 고밀정 이상한 애들 다 앉혀놓고 민주당에 있는데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현주 씨가 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현주 씨가 또 이런 SNS 날렸어요. 윤석열 국민의힘은 남없이 갔던 분 아니야. 국민의힘 갔으면 윤석열 찬양하고 한동훈 찬양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국민의힘 가서 윤석열 한동훈 깎였어. 이들도 계산한 걸 인식하신 거지. 양당 공천하는데 왜 언론들은 같은 맥락을 다르게 해석할까. 왜 국힘에서 물러나면 쇄신이고 민주당에서 물러나면 개파 갈등이지. 이상하지 않나.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분이라고 나처럼. 국민의힘 관련된 거는 언론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기사를 내주고 민주당은 무조건 개파 갈등 있고 싸우고 개판 난 것처럼 표현해주는 거 이상하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석동현 등 윤석열의 40년 지기가 컷오프된 것은 시스템 공천을 보여준다기보다 윤석열 레임덕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언중유골이 있네. 포인트를 아시잖아. 한동훈 마음대로 공천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세실 타로 그분이 이런 언급을 했었대. 하,
한 달 전인가?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타로 점을 보는데 어떤 여자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대요. 그 여자가 이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 민주당 탈당하기 전에 뉴스에서 이현주 의원 사적 대화 유출시키고 사람들 화나게 하고 전 비서와의 불륜설 소문내고 했던 게 친문 수박 적폐들의 농간에 괴롭힘 당하고 스스로 탈당했구나 하는 퍼즐이 맞춰집니다. 당시 시끌시끌하고 이분도 문재인의 피해자라는 걸 유추해봅니다. 이현주가 맞네요. 이현주가 이재명을 도와주러 나타난다는 게 점괘에 나타났었네. 그러면 이현주는 이재명 지킴이야. 우리 이현주 지켜. 여자 이재명이야. 이현주 이제 까는 애들 조질 거야. 왜 까? 문재인 잘못한 거, 친문 수박들이 들어온 짓한 거, 그거 비판했던 거는 맞는 일을 한거 아니야. 이현주는 우리가 좀 지켜보자. 지켜보자가 째려보자는 뜻이 아니고 이재명처럼 우리가 지키자 한번. 그래서 이재명 지킬 수 있도록, 친문 수박도 족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현주 욕하는 애들은 다구리 좀 쳐주자. 이현주 씨 민주당 와서 친문 수박들 조지려면, 또 페미 정치인들, 고민정 같은 애들, 여자애들 조지려면 우리가 판을 또 깔아줘야지. 판 깔아줘야지. 무슨 투쟁을 하게끔 또 하니 실력 발휘하게 우리가 멍석 깔아드려야지. 하여튼 나는 대환영이고, 내가 몇 달 전부터 이현주 끌고 오는 거 좋지 않을까 얘기했었는데 그게 드디어 이루어져서 나는 기뻐요. 이현주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뭐 잘못했는지 써봐. 뭘 잘못했나? 문재인의 실체를 너무 빨리 깨달은 죄밖에 없어. 빨리 깨달은 죄. 이현주 씨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깐다? 그래서 난 너무 좋아. 유시민도 까. 아니 이런 사람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고요? 노무현 사랑하는 분이거든 이현주 씨. 일단 눈깔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는 거 깠던 분이야. 아 좋아. 나랑 스탠스가 똑같아. 여자 록봉기야. DC 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서는 우상으로 우살롱이라고 부르더라고. 5.18 때 룸살롱 갔다고. 우살롱. 이현주가 여성 적대부 술판 우상호 막 까고 이랬어요. 학생 운동권 애들 되게 싫어해요. 아 그럼 나랑 똑같네. 유시민 까고 운동권 까고 나랑 스탠스가 거의 유사하네. 홍익표 운동권도 싫어하잖아. 이현주 복당. 선후 관계 바뀌었어. 공천 약속 없어요. 이현주가 먼저 전화했어요. 이재명도 공천 약속도 안 했어요. 그래서 김세계 기분 나쁘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홍익표도 운동권 우상호 임종석 얘랑 한패니까. 이현주 씨 딱 스타일 보면 거짓말 구라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스트리트야. 느낀 대로 또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한 소리 해야 돼. 근데 힘들 때마다 민주당원도 생각난다. 자기 원래 정치 시작은 민주당 아니야. 한명숙 전 대표였나? 한명숙 씨가 영입한 인재고 거짓말하는 상사, 거짓말하게 만든 상사 싫어하지. 이현주 씨 스타일 나는 좋아해. 이런 분이 정치해야 돼. 자기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는데 당시 당원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원들의 기대와 애정을 저버리고 탈당을 했다.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지. 정치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란 걸 10년 정도 하고서 깨달았다. 논리적 설득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 간의 도리와 관계,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날 기대하고 사랑해준 당원들에게 항상 미안했다. 또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셨고 근데 미안할 필요 없어요. 저희 채널 애청자분들은 이현주 씨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좋아하고 응원하고 모든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보들 다 이해합니다. 사과, 사죄, 해명조차 안 하는 걸 천지잖아. 유튜버나 정치인들. 이현주 씨는 이제 이재명을 열심히 도울 거야. 기대를 좀 해보는데 그렇다고 너무 불안하게 압박을 하지 마. 왜 안 까냐. 왜 고민정 안 조지냐. 문재인이 장악한 MBC에서 좀 비판적인 스탠스를 보이잖아. 이현주 복당 놓고 민주당이 시끌시끌하대. 반윤이면 다 우리 편이냐? 이러면서. MBC는 문재인이 장악한 문비씨 아니야. 역시나 친문 수박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편이야. 2017년에도 이현주 죽이기 패러 문자 많았지.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문재인 저격수라고 딱 워딩을 넣잖아. 친문 세력들 빡돌게 하고 이현주 비판하게끔 하려고 좌표 찍어주잖아. 이재명이 문재인 저격수 이현주에 굳이 문재인 저격수라고 이렇게 넣지 않고 이재명 전 국민의힘 의원 이현주에게 직접 민주당 복당 권유 이렇게 써도 되는데 문 저격수란 걸 넣는 거는 친문 세력들한테 좌표 찍어주는 거라고. 이 지지배 공격해라. 그러면 검증 끝난겨. 이현주 씨 고생하셨고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에 돌아오셔서 입당을 하셨고 이제 큰 일을 하셔야 돼요. 이현주 씨가 이재명 정권 창출하는데 큰일 하시고 이재명 정권 때 한자리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죠. 실력도 있으신 분이니까. 서울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 따시고 미국의 노스웨스턴 러스쿨에서 공부하시고 또 SK 계열사의 사회이사도 하시고 경력이나 실력은 검증이 완료된 분이에요. 근데 배웠다고 해서 캐리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그런 좋은 경력 가지고 이재명 편 되겠다고 하시 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재명 편 쪽에 줄 서서 꽃길이 보이는 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현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돈과 권력, 출세를 진짜 원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그냥 윤석열 찬양해주고 여가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거 한자리 하면 그게 더 빠르고 편한 길 아니에요? 왜 윤석열을 계속 깎겠어요? 국민 가서까지. 올바른 것만 선택하는 분이에요. 이현주는. 근데 이재명 선택하면 이재명은 암살까지 당할 뻔하고 죽어가는 정치인이지만 이재명을 선택한 거는 가시밭길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진심으로 좋아하는 분이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 안개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선택한 거면 진짜 우리가 이재명만큼 지지해줘야죠. 이현주를.